이거는 왈 정품 바리깡이고요. 이거는 중국산 짝퉁 바리깡입니다. 똑같이 생겼죠?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백년이 발사 백년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 바리깡을 선택하는 기준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왈 정품 바리깡하고요, 중국산 짝퉁 바리깡을 살짝 언급했었어요. 이제 생긴 게둘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문의를 주시는 분도 계시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품과 짝퉁을 좀 비교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, 정품에 비해서 이 짝퉁은요 그냥 쓰레기입니다.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가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제품이기는 해요. 뭐 이걸로 몇명 자르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 되다가 이게 배터리가 나가면서 점점 머리가 찝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하지만 집에서 가정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뭐 그렇게 나쁜 제품은 아닙니다. 하지만 굳이 집에서 이 무거운 제품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정품도 아닌 거를 쓰시라고는 뭐 말을 못 하겠네요. 이두 가지를 비교를 하기 전에 이 왈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아셔야 되는데요. 바리깡을 만드는 회사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회사입니다. 1919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작년 2019년도에 100주년이 된 회사예요. 그러면서 이제 100주년 한정판 제품들을 시리즈별로 쭉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. 그 중에서 이올 메탈 소재 바디로 되어 있는 이 제품이 이 모델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. 뭔가 간지나 보이지 않아요? 그리고 현직 바버들이나 미용실의 디자이너들이 가장 선호하고 자주 많이 쓰는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. 저 역시도 이 30년 가까이 이왈 브랜드만 쓰고 있습니다. 제 이발 경력에 이 왈이 항상 함께 하고 있죠. 저로서는 그냥 믿고 쓰는 왈입니다. 이게 워낙 유명한 브랜드다 보니까 짝퉁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중에서 특히나 중국에서 만든 짝퉁들이 대부분인데요. 이 한정판도 예외 없이 이렇게 짝퉁이 나옵니다. 외형이 아주 똑같아요. 그나마 약간 좀 다르게, 다른 모양으로 비슷하게 나오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중국산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이트나 이런 데서는 찾기가 어렵고요. 중국 사이트 있죠? 중국 쇼핑몰, 알리 무슨 뭐 어디나, Q10 어쩌고 하는 그런 쇼핑몰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.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비교 사항은요. 외형입니다. 외관이요. 디자인을 보시면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. 케이스의 모양이나 디자인이나 사이즈가 똑같습니다. 겉 케이스를 이렇게 갈아서 바꿔서 그대로 끼워도 그대로 들어맞을 정도로 똑같아요. 그리고 얘이 짝퉁을 보시면, 여기를 보시면 여기 70이라고 써 있죠. 70주년 됐다고 써 있는 거네요. 이게 70주년 됐답니다. 벗길 걸 벗겨야죠. 그리고 이거는요, 똑같은 메탈 소재이긴 한데 디자인을 조금 바꿔가지고 나온 겁니다. 뭐 그나마 좀 양심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? 그냥 비슷하게 생겼죠. 날은 둘다 똑같이 이 테이퍼 날을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이즈가 45mm로 똑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이드 덮개 날 있죠? 이 덮개도 이렇게 호환이 가능합니다. 정품에도 들어가고 이 짝퉁에도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습니다. 모양이나 디자인이나 무게가 거의 비슷합니다. 네, 참고하시고요. 자, 두 번째 비교 사항은요, 바로 가격이에요. 이쪽 왈 정품은 이제 처음 출시됐을 당시에 40만 원이 조금 넘을 정도? 지금은 30만 원 안팎으로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뭐 조금은 싸졌지만 그래도 좀 많이 비싸죠. 뭐 이게 한정판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비싼 것 같긴 한데요. 그래도 좀 부담되는 가격임에는 뭐 확실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쪽은 중국산 짝퉁은요, 얼마일까요? 3만 원대입니다. 가격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. 자, 외형으로 봤을 때 똑같은데 이쪽은 30만 원대, 이쪽은 3만 원이에요. 어때요? 훅 땡기죠? 근데 이게 30만 원만큼의 정품만큼의 성능이 나올까요? 자, 세 번째 비교 사항은요, 바로 RPM입니다.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듯이 이 바리깡들의 생명은 모터의 힘입니다. RPM이죠. 이쪽 왈 정품은요, RPM이 6500에서 6900입니다. 이쪽 짝퉁은 RPM이 6300에서 6500이라고 나와 있어요. 비슷한데? 그럼 쓸만하겠는데? 이렇게 생각되시잖아요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RPM이 좀 감이 없으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소리로 비교를 해드릴게요. 자, 이쪽 정품입니다. 자, 이쪽 짝퉁입니다.
다시 들려드릴게요. 정품입니다. 자, 일단 이 정품은요, 소리가 굉장히 단단한 소리가 나요. 그리고 아주 강한 느낌이 나죠. 자, 이번엔 다시 짝퉁입니다. 확실히 정품보다는 소리가 좀 약하네요, 그죠? 이 소리에서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발할 때도 확실히 약합니다, 얘가. 자, 그리고 이거는 매직클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왈 바리깡의 다른 시리즈 정품인데요. 얘는 RPM이 5500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. 이거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둘이 소리가 어떤지 보세요. 둘이 소리가 비슷하죠? 다시 이 한정판하고 비교를 해볼게요. RPM의 차이, 힘의 차이가 느껴지나요? 제가 볼 땐 이제 얘가 6500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구라이기 확실합니다. 그냥 좀 5000이 조금 넘는 수준, 얘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. 자, 이 정도 RPM을 갖고 있는 거는요, 빗을 대고 스타일 라인을 이렇게 정리할 때 쓰는 정도로는 쓸 수 있는데요. 근데 이렇게 약하면은 이게 페이드 올릴 때 이렇게 찝힐 확률이 굉장히 아주 높아져요. 여기를 이제 강하게 살에 대가지고 강하게 밀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6000은 좀 넘어가야 안정적으로 밀어지는데 확실히 얘는 좀 약합니다. 이 외형을 그대로 따라한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빼고는 정품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. 이게 짝퉁의 한계입니다. 바리깡을 선택하는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터의 힘이잖아요. 아무리 겉모습이 비슷하고 똑같다 하더라도 그 힘은, 그 성능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. 그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자,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 정품에도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. 뭐 얘처럼 배터리 잔량을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프로 바리깡처럼 레버를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이렇게요. 그런 편한 기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살짝 아쉬움이 있는데요. 하지만 그런 편한 기능보다는 바리깡의 원초적인 성능이 더 중요하겠죠. 자, 이렇게 정품과 짝퉁을 비교해 드렸는데요. 어떻습니까? 감이 좀 오시나요?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세요? 사람마다 이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무조건 정품 쓰세요. 정품이 훨씬 좋고요. 물론 좀 비싸기는 해요. 하지만 비싼 값을 합니다. 자, 그런데요. 아, 나는 진짜 이 가격 주고 정품 못 사겠다. 너무 비싸다. 나한테 너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. 그런 분들은 이 무거운 짝퉁 쓰지 마시고요. 다른 저렴한 라인에 이 왈 정품을 쓰시고요. 가성비가 좋은 국산 제품이나 다른 브랜드들이 꽤 있거든요. 정품을 쓰시기를 권장드립니다. 가격적인 메리트에 속지 마시라는 얘기예요. 아셨죠? 저는 그저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정품이랑 좀 어떨까 싶어서 비교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써봤는데요. 뭐 처음에는 초반에는 좀 쓸만은 하지만 그닥 추천할 만한 제품은 아닙니다. 짝퉁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 쇼핑을 하시다가 우연히 이런 짝퉁 제품들 있죠? 이거 발견하셨다고 해서 가격에 혹하지 마시고요. 꼭 정품 쓰시기 바랍니다. 바리깡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빅년이었습니다.